안녕하세요. 크로스 권나영입니다. 저는 오늘 공과대학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인대 건물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있는 모든 건물 중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입니다. 국제캠퍼스에는 20개가 넘는 공학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공과대학관 건물은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건축학과가 사용합니다. 공과대학관은 로봇 태권브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건물의 왼쪽을 왼팔, 오른쪽을 오른팔이라고 부릅니다. 공대는 진짜 넓습니다. 복도도 정말 길고요. 정말 다양한 실험실도 있습니다. 공대의 오른팔 지하에는 공대 열람실이 있습니다. 제1열람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2열람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람실 입구에 있는 이 기계를 사용해서 자리를 예약할 수 있는데요. 이 공대 열람실은 공대생과 응용화학과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층 올라가서 오른팔 1층에는 카페와 GS25 편의점이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서 오른팔 2층으로 가시면 복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왼팔로 가보겠습니다. 왼팔은 건물 전체가 설계동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동에는 공학도서관 및 스터디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3층에서 왼팔로 가는 길에 공부하기 좋은 공간도 있습니다. 드디어 몸통입니다. 몸통 1층에 들어가자마자 ATM기, 그 뒤에는 무인 재증명 발급기가 있습니다. 몸통에도 역시 다양한 실험실들이 있습니다. 몸통 2층에는 여학생 휴게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3층에서 오른팔 쪽으로 가시면 실험동과 연결되는 복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 예린입니다. 저는 지금 네오르네상스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네오르네상스관 안으로 가볼까요? 네오르네상스관은 줄여서 네오관이라고 부릅니다. 네오관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과 입학처가 있습니다. 또 강의실도 있어 일부 교양 강의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네오관에 들어가면 화려한 로비가 맞아주는데요. 입구에 층별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로비에서 정면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처와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예비군 연대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복사실이 있습니다. 복사실에서 스캔, 복사, 학위 논문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교양 수업이 열리는 강의실들이 있습니다. 촬영할 때는 방학 중이라 강의실 불이 다 꺼져 있었지만 학기 중에는 후마니타스에서 개설되는 교양 강의 일부가 네오관에서 진행됩니다. 한 바퀴를 쭉 돌아 로비의 왼쪽으로 오면 학생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이용 중이라 촬영은 못했지만 강당도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면 경희대학교 입학처가 있습니다. 재학생이 자주 방문할 일은 없지만 입시 장학이나 다른 입학처 업무가 필요할 때 올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경희사이버대학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들이 있습니다. 또 창업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 박서진입니다. 저는 지금 미술대학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고고! 미술대학은 한국화, 회화, 조소 등 순수 미술 전공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미술대학에는 실기실이 정말 많은 게 특징인데요. 1층부터 3층까지의 조소 실기실, 3층 대학원 실기실, 4층 회화 실기실과 한국화 실기실, 5층과 6층에 일반 실기실이 있습니다. 또한 1층에는 목공소, 2층에는 기자재 보관실도 있습니다. 미술대학이라고 해서 실기실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2층에는 강의실, 5층에는 종합 강의실이 있습니다. 매점은 맨 위에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사물함은 4층과 5층에, 사물함 옆에는 공용 프린터기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미술대학이라 그런지 복도마다 학우분들의 멋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 한지선입니다. 저는 지금 선생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선생관은 종합체육관으로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스페이스21 사업 건물 중 하나이며 2017년에 개관했습니다.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로 구성된 복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따라서 경기 외에도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관람객 1,83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개의 층으로 태권도 훈련장, 체력 관련장, 운동치료실, 조깅트랙, 세미나실, 카페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승관 1층에는 다용도 체육관과 경기지원시설, 문화휴게공간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체육관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경기 및 문화행사가 가능한 가변형 무대와 객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휴게공간은 평상시에는 카페코피로 사용되고 전시회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2층에는 체육관 관람석으로 진입하거나 리셉션 및 라운지 기능을 갖춘 다목적 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층은 선수들이 훈련 중이라 내부로 들어가 촬영하지 못했지만 2층에서부터 이어진 관람석과 함께 147m 길이의 반원형 조깅 트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대형 체력 단련실과 운동 치료실, 태권도 훈련장,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훈련장 역시 선수들이 훈련 중인 관계로 내부는 촬영하지 못했지만 관객석 148석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하의 체력 단련장과 1층 문화 휴게 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쿠러스 박다영입니다.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앞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과학대학의 아동가족학과 학생인 만큼 여러분들께 생과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생활과학대학은 청원관을 끼고 왼쪽으로 돌면 호관대 옆에 보이는 단과대입니다. 생과대 정문 앞에는 작은 관객석을 갖춘 무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단과대 축제나 페스티벌을 열고는 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생과대 1층의 모습입니다. 밥을 먹거나 다음 수업을 기다릴 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꺾이면 엘리베이터, 오른쪽으로 꺾이면 아동가족학과와 식품영양학과의 실습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행동준비실, 아동행동관찰실, 배식실, 단체급식 실습실 등이 있습니다. 휴식 공간의 정면에는 크리에이티브 랩실이 있는데 이곳에서 강의가 없을 경우 자습이나 팀플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내내 개방하기도 합니다. 생과대 지하 1층에는 단과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매점과 생과대 각 학과별 과방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도 오픈 랩실이 있는데 이곳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충전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과대 2층에는 행정실, 학장실, 학과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식품분석연구실, 식품안전연구실 등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의실도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의상학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패턴 제작 실습실, 의복 제작 실습실, 특수 의상 실습실 등 실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층은 주거환경학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제작 도면과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강의실이 여러 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가족학과 교수님께서 기증하신 가족상담교육센터가 있습니다. 6층에는 소규모 강의실이 여러 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러스 김민준입니다. 저는 현재 오비스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비스홀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3층 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천극장 옆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무용대 쪽 쪽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비스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3층으로 들어가면 좌측, 우측, 정면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가장 먼저 생협 카페가 보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든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306호를 지나서 안쪽으로 가면은 3층 입구 정면으로 향하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증명서 발급기, ATM기,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생협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옆에는 휴식할 수 있는 야외 공간 또한 존재합니다. 3층 입구 좌측으로 향하면 도서관 열람실 두 곳이 존재하는데요. 경영대 학생분들께서는 좌석을 발권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강의실과 학생회실, 경영대학 총동문회실, 세미나실 등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 내려와서 좌측으로 향하면 경영대학 총동문회실과 학생회실이 바로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좌측을 바라보면 남학생 휴게실과 여러 강의실이 존재합니다. 2층 학생회실 방향이 아닌 정면 방향으로 향하면 252호부터 255호까지의 강의실과
세미나실이 존재합니다. 2층에서 1층으로 가보겠습니다. 111호 공연장은 계단을 내려가며 우측을 바라보는 장소 안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알려주는 방향대로 천천히 따라가 보면 111호가 나옵니다. 1층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 우측에는 대회의장, 정면에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대회의장에서는 여러 행사가 열리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 카페솜에서는 온강 때 공부를 하기 안성맞춤입니다. 카페솜을 기준으로 좌측을 향하면 건강센터, 즉 보건소가 존재합니다. 지하 1층에는 경영대학의 여러 학회 및 동아리실과 학훈단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좌측에는 여러 동아리 방들과 1층에도 존재했던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인 카페솜이 있습니다. 4층에는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는 기준, 우측에는 강의실과 행정실이 존재하며 좌측에는 교수연구실들이 존재합니다. 5층에도 마찬가지로 교수연구실들이 존재하는데요. 조금 특이점은 CPA 고시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518호와 세미나실이 5층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5층부터는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으신 층이니 정숙하는 것을 요청하는 표지판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 노가영입니다.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술디자인대는 조예,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조경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유류디자인, 연극, 영화, 포스트모던 음악으로 총 8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대한 조각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 기초 강의를 진행하는 실습실이 있으며 예디대 공용 1학년 전용 과제방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커피 수혈이 가능한 카페 쿠피, 야작하며 야식을 먹을 수 있는 취식실, 과제 및 공부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무대가 진행되는 공연장이 있으며 공연장 앞에는 디자인대학 필수 무인 인쇄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과 각종 연구실이 있으며 디자인학과 졸업 전시회를 위한 전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자기들을 지나면 24시간 무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4층은 바로 제가 재학 중인 시각디자인학과입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에 학과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학과 전용 인쇄가 가능합니다. 학년별 전공 실습실이 있으며 맨 끝에는 시각디자인학과 전용 과제방과 학생회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취식실과 음료 자판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예학과를 제외한 총 7개의 디자인학과가 모두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예학과는 예술디자인대학 소속이지만 도자기를 굽기 위한 가마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야작 또는 과제를 하다가 지칠 때 잠시 바람을 쐴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 오수연입니다. 저는 지금 체육대학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의 체육대학 친구와 함께 오늘 체육대학을 함께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고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은 체육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스포츠 의학과, 골프 산업학과, 태권도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육과 관련하여 활동적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 강의실만큼이나 실습실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웅장한 계단을 올라가면 세계로 웅비하는 경희 최대라는 문과 함께 정문에는 경희 학원을 설립하신 조영식 박사님께서 맞이해 주시곤 합니다. 체육대학의 1층에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강의실과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마사지, 스포츠 테이핑 등의 수업과 태권도 수업을 실습할 수 있는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 트레이닝 센터, 체대생들 사이에서는 체력 단련실이라고 불리는 곳 또한 있습니다. 체육대학의 2층에는 경희대 체육대학의 오랜 역사가 묻어나오는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 안에 들어가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전국 농구 대회에서 경희대학교가 우승한 많은 휘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을 가보면 넓은 배구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조 훈련을 할 수 있는 체조장과 그 바로 옆에는 핸드볼 훈련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또한 구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3층에는 컴퓨터실과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유도장, 탁구와 검도를 함께하는 탁구장과 에어로빅실, 그리고 태권도 품세단이 훈련하는 태백도장과 태권도 시반단이 훈련하는 한라도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편의점과 복사실, 동아리실, 그리고 각 학과의 학생회실들이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크로스 홍희찬입니다. 전 지금 학생회관과 여기 크라운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내부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학생회관은 중앙동아리들의 동아리방이 모여있는 건물입니다. 1층으로 들어서면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학생 휴게실뿐만 아니라 여학생 휴게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실 맞은편에는 음대 학생들이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레슨실이 있습니다. 레슨실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의 심리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오른편에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별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회의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왼쪽에는 공연분과 동아리들을 위한 연습실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체육분과 동아리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에는 총동아리 연합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생회관 소개한 홍희찬이었습니다.